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나홍대사 토울과를 마치고 지난 시간부터 지금 그 보리 달마 그게 그 초조 달마 대사의 사행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지금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뜻만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한문을 한번 잘 이렇게 새겨가면서 그렇게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그 심신 함생이 동일진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을 심자거든요. 그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뭐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가 하면은 모든 생들이 그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이 말이죠. 이 생은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진성이라. 진성에서는 동일하다. 하나다 이 말이죠. 동일하다. 하는 것을 심신 그렇게 깊이 믿으라. 이제 그 뜻이거든. 깊이 믿으라. 그 사실은 이제 이걸 알면은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그 하나의 그 진리 본원의 진리는 똑같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견성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동일 진성이다. 진성에서는 그다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10여 명의 우리 어른들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가 다 동일 진성이거든요. 근본에 돌아가면요. 동일 진성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면서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치사를 하고 하는 데서는 이게 또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알아버리면 이게 이입이거든요. 사실은요. 이치로 딱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 지금 이제 그 달마대사가 지금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데는 하나는 이입이고 이치로 들어가는 문, 또 하나는 행으로 들어가는 문, 두 문이라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입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치로 들어가는 문, 이치로 들어가는 문에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심신, 그러니까 깊이 믿으라. 뭘 믿냐? 함생, 모든 생들이 동일 진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함자는 가질 함자거든요. 우리 가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믿어버리면은 이걸 확실하게 알면은 이치를 통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통달하게 되니까 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지금 하면서 여기 이제 이 대단히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그렇게 그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동일 진성임을 깊이 알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치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치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만 알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왜안 되냐? 단,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 단이 망상객진 소부하야 그랬거든. 망상객진 소부하야. 이게 이제 그냥 한글로 씁시다요. 이 망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끓이는 망념이죠. 망념을 우리는 망상 그렇게 이어서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망념이거든요. 망념. 그리고 이제 객진이거든요. 이제 객진은 뭔가 하면 손객자, 티끌진자를 썼어요. 그거다요. 이제 객진이 그랬었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객진벌레 이런 말 쓰죠.
객진벌레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객진벌레라고 하는 말을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송객자 티끌진짜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망념들은 다 그게 뭔가면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그냥 손님으로 잠깐 왔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일으키는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 망념들 있잖아요. 그 망념은 잠깐 다녀가는 손님이에요. 손님이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원한 주인은 뭔가 하면 앞에 말하는 진성이죠. 맞죠? 그래서 이 진성은 주인이고요. 이 객지는 이게 뭔가 하면요. 망념은 손님이에요. 항상 손님이에요. 근데 중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이게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중생은요. 중생은 손님이 주인 노릇해요. 손님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참, 그게 끌려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손님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소부 그랬거든요. 이 부자는 뭔가 덮을 부자예요. 덮는다. 그래서 이 손님이 뭐를 덮어버리던가 하면은 진성을 덮어버렸다 이 말이죠. 진성을 덮어버렸으니까 주인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주객이 바뀌었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요. 성인은 어떤 분인가 하면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중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주인 자리를 손님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중생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덮어버린 거예요. 소부, 그랬거든. 덮어버렸다. 아, 이렇게 쉽게 하는데 뭐 한문이 우리가.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손님과 주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이래 돼가지고는요, 이제 이 진성이 이 이제 망상에 덮여져갖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것이 이제 중생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손님인데, 이제 이 손님에도 이게 이제 급수가 있어요. 이 손님에게도 급수가 있어요. 이 객진에도 급수가요. 제일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는 말하는 난상이죠. 그냥 막 그 계속 일어나는 그 생각들 아닙니까? 이게 아주 초보 단계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이 난상 속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은요. 이렇게 이제 살살 이제 사는데, 요것이 이제 난상이 처음에 이제 조금 그 가다가요.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이제 이 객진을,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이 다음 단계에서는요. 자. 지금 어리석음. 아, 일상수양요법에서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그랬죠. 또 그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다 그랬죠. 그거예요. 이게 이제 난상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아, 이게 없는데 있구나. 이것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 어리석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이제 마지막 단계 가서는 뭔가 명상에 사로잡혀. 자, 명상. 명상은 뭔가 하면요. 직이, 연조. 내가 교당 몇 년 댕겼다. 내가 뭐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것이
이제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객진이 자꾸 더 단계가 높아져요. 객진의 단계가요. 이거 객진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높은 단계는 명상이에요. 내가 이제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논어의 말을 하나 제가 이제 인거를 다시 해줄게요. 미니 호학자는 그랬어요. 논어의 이제 미니 호학자는 호학자는 미니 여기 영민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민첩하다 이 말이죠. 호학자는 불치하문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영민해가지고 민첩해가지고 호학 배우기를 좋아해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영민해가지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치하문이라. 치자는 뭔 치자입니까? 아, 어리석을 치자지. 이제 부끄러워할 치자예요.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하문, 밑에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하문. 밑에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뭔 말인가 알겠죠? 이게 바로 뭔가면요. 자기가 자리를 가지고 나가 위에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맞죠? 못합니다. 이걸요.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기가 높고 연조가 높고 내가 나이가 있고 이렇게 돼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저 밑에 사람한테 물어? 못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면요. 명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명상. 아, 이게요. 사람이 교단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요. 과거 세상은요. 과거 선천시대 세상은 위계 질서의 세상이었어요. 그랬죠? 상하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요. 예전 선천시대 때는 상하관계만 잘 도리를 하면은 인간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삼강 오륜이 뭡니까? 다 상하관계 밝힌 것이거든요. 위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래 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삼강 오륜이죠. 이게 다 상하관계 밝힌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시대가요. 계백이 돼가지고. 그럼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 상하관계의 모든 계급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상하관계 계급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 많이 있죠. 이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위에 사람은 가히 내가 저런 아이들한테 물어? 저런 사람들한테 물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명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의 명상에 사로잡히면은요, 그 명상을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난상을 어느 정도 줄였다고 해가지고 내가 난상이 많이 안 난다. 이렇게 줄였다고 해가지고 공부가 다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올라가 봐야 돼요. 올라가 봐야 가가지고 그것에도 상이 없는가. 이걸 또 대조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의 단계는요, 올라갈수록 공부는 자꾸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 종교가 많잖아요. 지난 시간에 15명 왔었죠.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다가, 그 남자분요. 이제 술상교당, 교도회장도 하고, 여기 중앙교구죠? 여기 술상교당? 그 교도회장도 하고 지금 이제 근데 그 태산 이름이
태산, 호가 태산 장은식이에요. 이제 장은식, 이제 본명이 장은식이고 이제 태산인데 저한테 글을 이렇게 하나 써갖고 왔어요. 그 이제 왜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여기다 다 이제 해놨는데 이게 언제 썼는가 하면 2018년 11월 18일 썼으니까 1년 전에 썼구만요. 1년 썼는데 읽어보는 이거는 이제 저한테 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양반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 강좌에 서양 종교에 20년 다니던 사람이 내 강의를 듣고 원불교에 입교했다는 말씀을 하신다. 본명을 타누님이라고 얘기, 타누님 얘기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제 이게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근데 이걸 이제 들은 거예요, 양반이.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라고 이 강좌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카톨릭 다니는 사람이 이제 원불교 입교했으니 그러라고 이 강좌가 있는지도 모른다. 교산종사님 안녕하시죠. 건강한 모습 항상 반가워요. 원기 92년 2월 15일 술상교당 봉불석에서 직접 뵌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교정원장할 때 술상교당을 가가지고 지금 교정원장 봉불석을 했는가 봐요. 그게 이제 했겠죠. 저는 당시 교도회장이었고요. 오늘은 우리 동생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이게 18일날 지금 작년 1년 전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요. 우리 동생은 결혼을 해서 1남 2녀를 두고 세종시에서 살아요. 딸, 사위, 외손자, 이명과 함께요. 10여 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가셨대요. 그날 오신 분이요. 암으로 10여 년 전에 가셨대요. 그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상처가 있었나 봐요. 원불교 문 앞에도 갔다가 그 위에 원불교 문에 갔다가 못 들어가고 처녀 때 오빠 제 지내고 그 인연으로 입교를 했고 명의라는 법명을 받았대. 근데 시집을 가니까 카톨릭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가 그래서 어느 인연으로 천주교에 갔대요. 천주교에 가자마자 감투를 씌웠답니다. 천주교에서 감투를 씌웠대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강 여중에서 특대생으로 입학하고 그걸 거쳐 바로 기업은행에 이사로 입사, 기업은행에 입사를 했대요. 결혼 후에 사별, 최근 10여 년은 서해 한문 선생님으로 딸과 함께 낮에는 학원 할머니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딸은 1급인데 한문 실력이 이 지금 동생은요, 장명이 온 사람은 특급이래요. 지금 국가에서 받은 것이요. 그 특급이 이래요. 원장 딸이 자기보다도 낮아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딸이 원장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원장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 낮아서 학원에서는 특급 소리도 못 한대요. 열심히 천주교에 다녔는데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이 지금 오라버니 되는 분이요. 출가 외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집은 우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 집안의 종교가 통일되는 것이 좋은데 젊었을 때 신경을 덜 쓰다 보니 딴 데로 갔으니 이 사람이 딴 데로 천주교로 갔잖아요. 하고 있는데 우연히 세종으로 이사를 하게 되니 예전 살던 서대전과 끈이 조금 더 멀어졌대요. 또 그때 교산종사께서 수신결 강의를 해주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대요. 제 이제 수신결 강의를 할 때 그 강의에 이 딸이 동생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대요. 2년 전 얘기예요. 이제 그래 때는 이때다. 이제 수신결 강의를 듣는다고 하니까 오라버니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때다 하고는 원불교에 가자고 했더니 가기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은데 저 때문에 딸도 천주교에 다니지 결혼하며 사위도 천주교 다니지 아니 이게 말이 아니래 안 된대요. 그래서 속된 말로 딸과 아들들이 천주교 다 다니는데 어머니가 원불교로 또 갔다 그러면 지랄할 거 아닙니까?
했더니, 그래도 가자. 이제, 그래도 가자. 내가 책임질 테니 해서 날짜를 약속하고 남종교당 복당 계십니까? 형님하고 술상교당 저하고 이제 처 경타원하고 경량교당 장이연 동생하고 네 명이서 2년 전 일요일에 동생까지 5명이 갔어요. 어디 가냐? 세종교당을 갔대요. 이제 데리고 동생을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에서 애들한테는 놀러 간다고 하고 애들한테는 다 천주교니까 놀러 간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술상교당, 세종교당을요. 교산종사님 감사합니다. 종사님 강의 덕분에 한 집안의 종교가 통일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찌 됐냐고요. 엄마가 일요일마다 어디에 가니 수상하잖아요. 딸들하고 다 사위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수상하대. 그래서 이제 수상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따지고 물으니 이제 자녀들이 따지고 어디 갔는가 하고 따지고 물은 거예요. 따지고 물으니 이실직고 했대요. 이실직고. 그래서 삼촌이 전해서 원불교에 다닌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여 어찌하냐고 사위는 어찌고 너랑 같이 한번 가보자.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래갖고 딸을 확인하려 갔다가 교도로 있게 했대, 딸도. 이제 어머니 댕기는 데가 어떤 곳인가 하다가 딸도 이제 입교를 했대요. 그래서 어린이법, 이두 명이 있대요. 근데 아들 데리고 교당에 나간답니다, 지금요. 교당에 나가서 이제 그거 다 맡기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완전한 이런 과정을 만들어주셔서 아무쪼록 오래오래 강령하시고 설법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랑도 한번 해 주세요. 자랑했습니다. 내가 오늘요. 확실하게 했죠. 아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왜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특정 종교를 가지는 것도 뭐가 되는가 하면 명상입니다. 그 종교가 갖고 있는 이념과 사상 있죠? 그것이 백이잖아요. 백이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명상이 되죠? 맞죠? 명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그런데 한번 이 명상을 떼어버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을 끌어오기가 힘들잖아요. 힘드는데, 한번 끌어오면은 그 사람요, 제대로 또 교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화타원님이나 마찬가지. 화타님 그랬죠? 기독교 다니다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 그래. 그래서요, 그 종교에서 했던 또 그 있잖아요.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의 어떤 관념,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딱 사로잡히는 것도 명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는 왜 이런 상의 진리를 내놓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과 이념,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제가요.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융복합이에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상의 진리로 일체 모든 이 세상에 건립되어 있는 모든 종교의 사상을 다 융복합시키는 것이거든요. 그 융복합을 시키는 때는 명상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융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망상객진 소부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이런 분들은, 아마, 근데 그분이 사진을 찍고는요, 저 강의 한 내용을요, 노트를요, 이만한 노트를 세 권을 갖고 왔어요. 그 강의 딱 들을 때 휴대폰으로 녹음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적는답니다. 노트에 적는데요. 그리고 이제 강의 노트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진 거 있잖아요. 미처 이제 못 적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휴대폰 틀어가지고
재방송으로 다시 듣게 하면서 이 적어 나간 그 노트를요 이렇게 해갖고 세 권을 갖고 왔더니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요 그것을 나 죽고 나면은 어디 박물관에다 보관을 해야 할란가 하네요. 참 이게 이렇게 이게 세 권이 그렇게 적어 갖고 왔더라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세종교당 장명희 교도예요. 장명희 교도요. 그래서 카톨릭당에다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그 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명상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알아야 그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객진 이제 망상이 소부해가지고 다 이제 덮었다 그랬죠. 소부해가지고 그 뒷구절이 보면요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은 불능현뇨니 그랬어요. 불능현뇨니 불능현뇨니 이게 이제 이 요지요 이 요자는 뭐죠냐 밝을요 그래요. 밝을요. 그리고 앞에 현자가 있죠? 현. 이 현은요, 이거 나타날 현. 그러거든. 나타날 현. 그. 자, 그러면, 불능 현요다. 그러면 어째 됩니까? 능이. 밝음이. 나타나지 못해. 밝음이 못 나타나. 불능 현요다. 밝음이 나타나지 못한다. 왜 못 나타나겠대? 그런 게요. 자, 앞에 뭔가 하면요. 동일 진성이라 그랬죠? 동일 진성 그랬죠? 이 진성은 성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인데, 성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성은 밝은 거예요. 자, 이 왜 성이 밝은가 하면요. 우리 이론상 진리에서 볼 때 이렇습니다. 비니까 텅 비었죠? 우리 마음이 난상들이 다 잠잤죠? 그러니까 그걸 동공 비었다 안 그럽니까? 딱 비고 나면은 뭐가 나타난가 하면요. 밝음이 나타나요. 밝음이 딱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밝은 자리예요. 진성 성의 자리는요. 아주 밝은 자리예요. 근데 이 밝은 자리가 밝음이 어두워져 버렸죠. 왜 어두워졌습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망상 객진 때문에요. 예. 망상 객진 때문에 망상 객진이 딱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밝은 성품 자리를. 그래서 중생은 왜 중생인가 하면 이 밝은 성품을 갖고 있어. 갖고 있는데 이 밝은 자리가 망상 객진이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어둡지.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의 세 가지 속성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비고, 밝고, 다음에 뭡니까? 바르다, 예. 이 공, 원, 정. 맞죠? 공은 정.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밝은 자리예요. 그래서 광명의 덩치다. 제가 항상 광명의 덩치예요. 우리 성의 자리는요. 근데 객진망상이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안 나타나냐? 밝음이 요. 이 밝음이 현 불능 나타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객진망상이 딱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본래 밝은 이 밝은 성의 자리가 나타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냐? 중생이다 그런다 이 말이죠. 아,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보면요. 여기서 지금 저 달마 스님은 진리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 문이 있다 그랬죠? 이제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입입니다. 이제 두 가지 문인데 첫째는 이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치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행입이라고 그럽니다. 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문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여 지금 쭉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우리 교리로서는 이 입이 뭔가 하면요. 이 우리 교리에 비추어 볼 때 입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막. 예. 사막이에요. 우리 교리로요. 이치로 들어가는 문은요. 그때 사막은 우리가 교리도에서 우리 두 문으로 밝혔죠? 첫째는 수행문, 두 번째는 신앙문, 그러죠. 예. 그래서 요것은 2번 뭔가 하면요. 수행문이에요. 수행을 통하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수행문을 다 원본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교리도에서. 수행문을. 진공묘유의 수행문. 아이고, 참.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 수행문,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랬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번요. 진공묘유의 수행문. 자, 이거는 진공묘유의 수행은 제가 한자, 전에 이제 이게 교리도 할 때 얘기했는데, 진공의 수행은 뭡니까? 진공. 빈맘이죠. 자, 진공의 수행은 정신 수양이에요. 맞죠? 정신 수양이에요. 진공, 그치, 진공 자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정신 수양 공부를 해서 연불 자선을 통해서 그 일념, 일심 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죠? 그럼 뭐 들어가면 진공 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는 묘유의 수행은 뭡니까? 아이, 사막에서 작업치사. 작업치사. 맞죠? 작업치사예요. 묘유의 수행은요. 작업치사. 그래서 진공의 수행도 하고 묘유의 수행도 해요. 그래서 진공의 수행은 없는 자리 찾아 들어가고 묘유의 수행은 뭔가면요. 진공에서 나타나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타나는 자리를. 그것이 뭔가 하면 묘유거든요. 그래서 치사 그러죠. 치는 뭡니까? 선은 치하고 사는 악은 버리라. 이것이 묘유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작업치사예요. 이거요. 이것도 뭔가 하면 정신수양이에요. 그래서 사막이 된데, 근데 사료용건 빠졌지? 사료용건 뭡니까? 진공은 마음을 들이는 공부예요.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공부예요. 진공은요. 참 우리가요. 마음을 잘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에? 어떤 사람들 보면요. 마음을 찔끔찔끔 여기저기 흘리고 돌아다녀요. 찔끔찔끔 자기도 모르게 마음 자리를 찔끔찔끔 흘리고 돌아다닌다니까. 근데 사막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싹 거두드려요. 흔적 없이 거두드려야 돼요. 그 잘 거두드리는 거예요. 진공은요. 그럼 묘유는 또 뭡니까? 그렇죠. 반대죠. 잘 끌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거두드리기만 하면 안 돼요. 거두드리기만 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맞죠? 그리고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무정물입니다. 맞죠? 무정물은 뭐 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을 베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 아들, 딸한테도요, 뭐 조금 더 챙기고 자고 해줘야지. 이 사람은요, 뭐에 약한지 압니까? 돈에 약합니다. 돈에 약해요. 그것도 돈이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이 약하니까는요, 그 돈을 가지고는요, 사람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돈을 갖고 쓸 자리에 멋지게 쓰는 거예요. 맞죠? 안 쓸 자리에는 딱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자, 돈 안 쓰는 공부가 뭔가 하면 진공 자리 합이라는 공부예요. 예?
또 돈 잘 쓰는 공부는 뭐냐? 명요짜리예요. 아,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안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진공은 마음을 잘 거둬들이는 공부고 묘유는 마음을 잘 내는 공부예요. 끌어내는 공부예요. 멋지게 끌어내었어요. 그래서 멋지게 끌어내갖고 보람있게 써요. 이게 쓰고 나면 다 좋아합니다. 그 사람요. 자, 받고요. 뭔가 돈이라든지 뭐든지 물질이든지요. 받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받으면 다 좋아요. 저도 그래요. 주면은 받으면 좋아요. 근데 또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준 것은 또 기억을 철저하게 잘해요. 내가 뭐때 줬는데 너 어떻게 했더라. 다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압니다. 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사리연구가 빠졌죠. 진공 묘유 수행자에서요. 사리연구 뭔가 마음을 거두드리죠. 마음을 내죠. 거두드릴 마음, 내는 마음을 보는 것. 예, 보는 것. 아, 이런 마음은 내가 거두드려내는구나. 그걸로 알아채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아, 이때는 마음을 이렇게 내야 되는구나. 그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뭔가면요, 사리연구다니까요. 그래서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것은 바로 뭔가면요, 사막병진의 수행문, 이 말이에요. 사막병진의 수행문이에요. 그 사막병진의 수행문을 이 지금 달마대사의 사행관에서는 뭐로 얘기했냐? 이 입으로 얘기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참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물령 현년이 이제 이게 아주 그 밝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다 가려져 갖고요. 밝음이 나타나. 근데 우리는 이제 진공 묘유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밝음을 나타내고 살아가자 이제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로 한번 가봅시다요. 불령현년이 야갸 사망기진하야. 약은 이게 만약 약자죠? 만약 이 말이거든. 약야 만약 이 말이거든. 야 만약 사망 기진이라. 하, 이것도 이제 멋진 말이에요. 이 망자가 이 망자이구만. 이게 이질 망자가. 사망기진. 자, 이 망은 아까 망상의 이 망상이죠. 아까 망상객진이라 그랬죠. 앞에서요 망상객진 그랬죠. 망상객진이 그 망이에요. 그 망상객진을 사는 뭡니까? 버린다. 사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객진 앞에 지금 망상객진이 소부했다 그랬죠? 그것을 망상객진을 사 버리는 거예요. 자, 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돌아갈 기자지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 진은 여기서 뭔가 하면요, 앞에 말하는 진성이죠? 자기 본래 마음이거든요.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망기진, 망상객진 벌레를 계속 없애고 버려버리고 그러고는 진성에 돌아가거라. 진에 돌아가자.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 뭔 공부라 그랬죠? 제가 아까 우리 교리로 보면은 사막공부죠. 예. 그래서 사막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그걸 사막 수행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뭐가 되겠는가 하면 사망귀진이 된다 이 말이죠. 망은 버려버리고 진으로 돌아가는, 진으로 돌아가는 공부를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망귀진하야 응심백관 하면은 응심백관 영자는 이게 뭔 영자인가 하면요 이제 저기 이걸 요거를 이제 우리가 덩어리 이제 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덩어리 응심백 응은요 뭉뚱거린다 뭉친다 이 말이죠. 응심 그 이제 그래서 이게 뭉치는데 뭐를 뭉치는가 하면은 마음을 뭉치는 거예요. 예.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요새는 그건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반대로 했죠. 뭉치면 죽어요. 흩어지면 살아요. 지금은요. 자, 우리 한국이 왜 지금 잘 돼 가는지 압니까? 흩어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진짜 안 뭉쳐요. 근데 지금은요, 반대라니까 세상이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그건 선천시대예요. 그래서 몸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대종사님 그러셨죠? 그러면 개벽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벽시대는 뭔가 뭐 과거시대와 다른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과거시대는 뭉쳐야지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뭉치면 죽어. 그것도 거꾸로. 흩어지면 살아. 오늘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